true original? Yeah, the original. This is the closer in original. Yeah, this is made in France. In the original, original is made in France. This is high quality. Yeah, best quality from. 이제 확인 안 해봐도 믿어지지는 않죠. 자, 품질에 자신이 있는데 직접 가방에 금까지 붙여 보입니다. 정품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이 상인이 제시한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았는데요. 17만 원입니다. 상인들은 뭐 진짜다. 아, 진짜 제품. 한국도 그러잖아요. 외국인 상대로 할 때 아 진짜다. 메이크업 붙어있는 것도 많거든요. 네, 뭐 이거 알고 사는 거죠. 가짜 명품을 진짜라며 공공연하게 팔고 있는 일부 매장들. 필리핀 당국의 관리 감독도 시급해 보였지만 명품이라면 가짜라도 무조건 사고 보는 일부 관광객들의 잘못된 소비 문화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내시는지, 이거의 합당한 가격인지 이런 것들 품질이랑 어느 정도 이제 비교를 해보셔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필리핀 병원을 찾은 박세준 씨.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여행 도중에 만나게 되는 돌발 사고. 과연 박세준 씨는 무사히 필리핀 여행을 마쳤을지 내일 박세준이 간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지만요. 박세준이 간다 내일은요. 네. 여행지에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을 때 알아둬야 될 점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많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환절기에 네. 좋은 이 음식. 네. 바로 예전에 그리스 역사가가 이 맛을 보고 네. 신의 선물이다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관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 만나보시죠. 네. 추석 상차림에 빼놓을 수 없는 과일, 배.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제일 바쁘다는 배 농장을 찾았습니다. 주렁주렁 황금색 햇배들이 탐스럽게 유혹을 하는데요. 소비자 찾는 거 신고, 배면 신고 이 신고를 많이 찾아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배의 80%가 바로 이 신고배래요. 예. 그런데 USA 이건 뭔가요? 그러게요. 미국 경 수출 농가에서 쓰일 수 있는 봉지예요. 이건. 아, 미국 수출용이요. 15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미국으로, 미국, 대만, 싱가포르. 아산에서만 작년 한 해 무려 32억 원의 배 수출. 놀랍죠.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미국 배보다 우리나라 배가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미국에. 미국 배는 당도와 수분이 적어 과일의 참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를 많이 찾는데요. 네. 맛있는 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기별로 맞춰서 먹는 거는. 그러면서 추석일은 9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화산배. 아, 그럼 이게 네. 화산배인데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화산배요? 아까 봤던 신고배랑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육안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봐도 확 되는데요. 느껴지죠. 확 느껴지죠. 아니 대체 어딜 봐야 되나요? 어디요? 어디? 이거는 몇 개나 하잖아요. 자, 화산배는요. 표면이 울퉁불퉁 못생긴 것이 특징. 예.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하얀 점이 콕콕콕 박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듣고 보니까 알겠네요. 최고로 맛이 좋을 때는 바로 지금 추석 전후인데요. 예. 아, 넘치는 과즙 보이시죠? 아, 맛있겠어요. 역시 맛의 차이. 이건 되게 맛있죠. 신고에 한 두세 배 된 뜨죠, 지금. 제철이다 보니 신고배보다 더 잘 나간대요. 네. 요 배는 한 1kg가 넘을 것 같은데요. 설마? 했는데? 배 하나가 정말요? 넘네요. 1kg 넘습니다. 예. 추석 땐 차례용으로 크고 실한 배가 인기죠. 100번 간다 그랬고 네. 농민이 어느 정도 노력했냐에 따라서 큰 배를 노력한 만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이웃마을에서는 제철 맞은 배로 특별한 걸 만들어 먹습니다. 네. 먼저 배를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주는데요. 네? 깍두기는 무로만 만든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리고 배를 이렇게 깍두기를 만들어서 먹어보면 오호, 진짜 맛있고 달콤하고. 배깍두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배깍두기는 양념을 넣고 최단 시간 안에 버무리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이라 무르기 쉽기 때문에 그날에서 그날 먹어야 한대요. 아, 그렇군요. 맛있겠죠? 예, 아이, 상큼하겠는데요, 아주.